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진행해 볼 거냐? 자, 지금 상점에 보시면 엄청난 또 특가 상품이 떴습니다. 카라의 스타파워 블랙 포털이거든요? 제가 이제 만렙을 찍은 브롤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각의 스타파워만 얻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파워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하려다가 때마침 이렇게 카라 블랙 포털이 떠가지고 어떤 위력을 자랑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구매해 보자고요. 렛츠고. 169. 169면 얼마죠? 12,000원? 와. 아, 일단 몰라.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질러. 뿅뿅뿅. 타라 스타파워 블랙 포털. 특수 공격으로 또 다른 차원을 열어서 그림자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분신술을 소환하는 그런 능력이네요. 소환된 타라의 그림자는 적들을 공격합니다. 같이 공격해 주는 건데. 오케이, 그렇다면 스타파워 타라 한번 바로 들어보자고요. 오, 멋있어. 일단 블랙 포털 능력 한번 봅시다. 오케이, AI 전술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좋아요. 마구마구 긁어줄게요. 긁어버려. 어우, 지들끼리 잘 싸우네. 엘브리모 또 열심히 싸우고 있죠? 이거 잡아야 돼. 엘로 왓. 엘로 왓. 그렇지. 궁극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 정도 남았고. 니따. 아까 저 자식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오. 이렇게 난전에 또 껴줘야지. 호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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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서 이제 궁극기 한번 소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타라의 블랙 포털 오픈! 오! 와! 방금 보셨죠? 분신술 소환하는 거. 저 그림자랑 같이 때리면은 데미지가 훨씬 더 세지겠네요. 그러면은 궁극기가 있을 때 타라랑 그 느낌이 훨씬 다르겠네? 일로 오세요. 한번 더. 궁극기 발동. 블랙 포털. 오픈, 뻥. 뚜쉬. 그렇지. 약간 그림자가 몸빵 역할도 하면서 같이 딜도 해주는 그런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모두 들어가 봅시다. 우리 팀 조합. 나쁘지 않거든요? 근거리 하나에 원거리에 제가 중거리 역할로 해가지고, 상당히 밸런스 있는 느낌이에요. 좋아! 요번 판, 블랙 포털까지 아주 완벽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이. 그리고, 무빙. 무빙, 무빙, 무빙. 하하하하. 쏴라버려, 쏴라버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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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허이? 허이? 오, 노노노. 자, 궁극기 각 나온다. 긁고 궁극기 발동! 분신 나와라! 호! 자, 그거 좀 깨버려. 오, 괜찮네. 또잉? 또잉? 저거 분신이 아니었으면은 처리하기 꽤 까다로웠을 것 같거든요? 아주 나쁘지 않게 긁어줬습니다. 아, 궁극기 또 소환하네, 저거. 귀찮게 하지 마. 헐. 엄마야. 뭐야, 근데 우리 팀 지고 있어? 자, 궁극기 발동! 궁극기 소환 갔다. 패버려! 패버려! 나이스! 타라 깔끔한 마무리까지 한번 가자. 헐. 카이팅!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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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그렇지! 야, 이거 니네가 먹어. 후! 뺨! 자, 분신아, 나의 분신아. 열일해라. 개꿀. 나이스, 나이스. 야, 너 죽으면 안 돼! 아유. 오, 노노노노노노노노! 야, 제가 잡혀서 빨리 다 먹어. 야, 뒤로 좀 빠져라, 얘들아. 야, 노빠꾸야, 진짜. 뭐야, 16개 먹어서 지가? 아니, 뒤로 빠져, 제발. 제발! 급히로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렇지! 왜 이렇게 힘들게 이겼냐. 아, 역시. 이번에 제가 하드 캐리 했습니다, 요 정도면은. 이거 블랙보다 진짜 느낌 좋은데? 꽤나 유용합니다. 앞에서 몸빵을 살짝 해주기도 하면서 같이 딜도 해주니까. 그리고 아까 그 대포 처리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이거 너무 꿀이고. 그렇다면 다음은 쇼다운 솔로 모드 한번 해볼 건데. 아, 타라가 사실은 솔로 모드에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일단은 주변 상자가 상당히 많은 건 좋습니다. 중간에 맵도 좀 퍼져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무조건 나 뭐 봤는데? 빠져.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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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노노노노노 띠용? 이걸 잡았네? 자 어쨌든 이제 스타파워 4개까지 헐헐헐 그렇지! 오우 얘가 암살장 마냥 살살살살 궁각 한번 재봅시다. 이번에 궁극기 하나 찾거든요? 어디갔어? 4명이면 남았는데 여기 분명히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거든요? 궁극기 헐헐헐 카이팅! 카이팅! 파이팅! 오케이! 분신아! 오케이! 후! 어, 너 분신아 너 이름은 이제 티라라고 할게. 티라. 어 우리 티라가 아주 하드캐리했어요 방금. 아주 정신 못 차리고 공격하더라고요. 오오오. 쇼다운. 티라야 나와라! 뿅뿅뿅! 아 타라 앤드 티라 크로스. 우리 티라가 열심히 딜해주는 동안 저는 겁나 튀면서 공격을 하네요. 자 솔로 쇼다운도 이겼으니 이번에는 디오머드 타라 같은 경우는 또 팀전에서 활약하는 그런 브롤러거든요. 거의 뭐 나루토 그림자 분신술급인데 타라 앤더 티라 추격합니다. 렛츠고 뿅! 저번에도 우리 티라 소환해가지고 깔끔하게 승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판은 발리와의 조합이고요. 야 그거 잡으러 갈 게 아니라 우리는 상자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친구야? 아, 야 우리 이거 먹자. 너 여기서 뭐해? 발리야 헬리 가져와지 말고 파워큐브 가지러 가자. 이거 봐 다른 애들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 존버 메타야? 허이 허이 긁고 나이스! 궁극기 각 꽈! 뭐야! 오마이갓! 궁극기 발동! 나와라 티라야! 그렇지! 티라 몸빵! 티라 몸빵! 아 양각이었어. 자 쟤 잡자. 잡아 잡아 잡아. 얘 몸빵 약하니까 잡아야 돼. 그렇지 깔끔하게 처리하고 헐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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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해보자. 너랑 나랑 한번 해보자. 나무팀 3팀 할만합니다.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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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긁어. 궁극기 발동 나와라 티라. 따따따 잠깐만 저거 먹고 다 쪘어? 오케이! 긁고 쇼다운! 자 한번 해보자. 이거 근접만 거리 유지만 하면은 할만해요. 호이 호이 으! 오! 티라야! 티라야! 티라 소원! 티라 소원! 아! 와 이번 판 그냥 쫄깃함을 넘어서 그냥 쫄깃쫄깃 해버렸네요. 아 그래도 우리 티라가 또 타이밍 좋게 또 한 건 해주면서 듀오 쇼다운 모드에서도 승리. 아 근데 우리 티라 소환하는 맛 아주 쏠쏠해요. 예.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브롤볼에서 과연 우리 티라를 소환을 했을 때 티라가 공을 쫓아갈까요? 오 한번 봅시다. 자 요번 판은 브롤볼인데 아 이거 활약하기 좀 빡셀 것 같긴 합니다. 요번 모드에서는 어이. 티라야 가보자 뿅 그거 나이스. 오 패스 센스 있었어. 자 아 일로와 일로와 티라 소환 렛츠고 오케이. 브롤볼에서도 괜찮은데? 애들이 이게 어그로가 분산이 돼요. 그래가지고 약간 몸빵을 해주니까 순간 찰나에 상당히 쏠쏠합니다. 티라 한 번 더 나와! 짱짱 쫙쫙 쫙쫙. 자 공 아 티라는 공을 쫓아가진 않네요. 무조건 정만 보는 예. 굉장히 한결같은 친구네요. 야야야야 괜찮아요. 이번 판 저희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무적 뽀뽀뽀 골. 아 근데 진짜 그 저기가 잘해줬어. 프랭크가 되게 잘해줬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즈 우리 타라의
스타 파워 블랙 포털 확실히 좋은 점을 느꼈습니다. 예, 분신이 단순히 고기방패가 아니라 은근히 알게 모르게 좀 활약을 해주네요. 예.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